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동작들의 밸런스가 하나도 안 잡혀 있고, 그래서 강약 조절이 하나도 안 보여. 동작들마다 밸런스가 엉망이야. 뒤로 갈수록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집중력이 깨져. 중간중간에도 계속 집중력이 깨지고, 뒤로 갈수록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힘든 티가 너무 많이 나서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. 그 한 3분의 중간에서 3분의 2 조금 지나는 지점에서부터 체력이 떨어지는 게 현저하게 느껴져요. 그래서 그 얼굴이랑 그 댄스의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때부터. 그리고 코어의 힘이 예전보다 향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동작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게 부족한 것 같고. 근데 체력은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난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힘 컨트롤이 너무 안 돼서 아예 밸런스가 무너져서 몸을 안 예쁘게 쓰는 것처럼 보여요.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어떤 춤을 추는지 모르겠고, 포인트도 잘 못 살리는 느낌이 들었고, 예전보다 라이브 하는 거는 좀 많이 늘었는데,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많이 늘었는데, 그래도 호흡은 여전히 부족하고, 근데 보컬에 힘이 없고, 그리고 처음 후렴구부터 박자가 밀려. 그리고 표정이 여러 가지가 안 나와요. 표정이 하나밖에 없어요. 중간에 힘이 딸려가지고 다리 힘 풀렸는지 동작 놓쳐버리고. 그 정도요. 감사합니다. 하는 더 어려워요. 네. 에너지나 파워 연습 많이 해야 돼요. I need to like have detail more the steps and finish the steps and yes, and my facial expression, I'm doing a lot of 연습, so yes, and know how to balance between energy and power. I think that's like the principle, the main point. 연습 더 하면 improvement 더 할 거예요. Live가 너무 불안해. 너가 불안하다 보니까 박자가 계속 밀려. 네. 응, 라이브 들어갈 때마다, 사비 들어갈 때마다 박자 계속 밀리는 거 알지? 네. 박자 계속 밀리고, 강약 조절을 많이 신경 쓴 것 같긴 한데, 네. 크게 쓸 때는 좀 더 크게 썼으면 좋겠어. 네. 응, 특히 팔 동작. 네. 쓰다가 만 느낌이라서 좀 더 시원시원하게 쓸 때는 시원시원하게 썼으면 좋겠고, 라이브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
그 예전에는 강한 쪽이 좀 많이 치우쳐져서 춤을 췄었는데, 그러니까 강하게 춤을 많이 췄었는데, 지금 조금 그걸 신경 쓰려는 부분이 보이는데, 약할 때 좀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. 너무 약하게 나가는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라이브 하는 것도 이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아직은 좀 불안해, 많이.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어, 그거는. 근데 조금 더 향상돼야 되고, 체력도 지난달보다는 좋아졌는데, 막판에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, 일단 춤선은 깔끔하게 잘 추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포인트가 없는, 강약이 없는 느낌이어서 되게 흘러가는 느낌이어서 일단 재미없는 느낌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음정이 계속 플랫되고, 잘 가다가 갑자기 끝선에서 플랫돼서 응? 이런 느낌 받았고, 계속 불안한 거? 네. 후반 갈수록 박자가 너무 제멋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고, 앞에서도 말했듯이 강약이 있는 거는 좋은데 약한 부분이 너무 약해서 동작이 밀리는 느낌이에요. 네. 그리고 그래도 표정은 다양하게 하려는 게 보여서 그건 좋았어요. 라이브는 좀 더 하고. 지금 내가 이때까지 라이브 하면서 할 때랑 라이브 안 하면서 할 때랑 다른 점이, 너가 라이브 신경 쓰느라 춤에 집중을 못해. 너 스스로가 라이브가 불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춤에 집중을 못해. 그래서 오늘 춤출 때 너가 제대로 풀파워로 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을걸? 응,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. 그 저는 배우는 거 하고 있는 거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영상 보면 잘 안 나왔어요. 그 때문에 너무 걱정했고,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잘 몰랐어요. 잘 할 수 없을 때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. 왜냐면 저는 잘 하고 싶었어요. 와, 저는 많이 연습하고 해서 왜 이렇게 안 나와요?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선생님이 디테일을 잡는 거 뭐지 가르쳐줬어요. 그리고 많은 것은 또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조금씩 알 것 같아서 알았어요. 어떻게 해야지, 주문은 어떻게 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. 그렇지? 쿵! 호라나 올라와야 돼요. 네. 다시. 네.
댄스 오빠. 그래서 얘를 꾹 끌면서 후라락 가야 돼. 업할 때 완전 업해주고 다운할 때 완전 다운해주고. 네. 그 다음에 손도 이게 스탑이 아니에요. 그냥 꾹 계속 눌러야 돼. 이렇게 쪼이는 느낌 계속 줘야 돼요. 쪼이고 후라락 요 밸런스. 그렇죠. 다시 다운 후라락 다운.